화를 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옮기면서 딱 선제 공격을 하니까 그때부터 소련이 비틀비틀하기 시작했어요.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뭐 우리가 착각을 했다느니 스파이 비행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에서 완전히 소련이 몰렸습니다. 이래 되니까 안드로포프 서기장이 화가 났어요. 이 군인들이 무식하게 접촉시켜서 이게 뭐가 되느냐고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 그 소련 본부 안에서 아주 갈등이 일어나서 복자들은 대한항공기 격투 사건이 소련이 약화되고 멸망으로 가는 시초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천천히 한번 밝혀 보고 천천히 원인을 규명하고 대한항공기가 왜 끌려갔는지도 알아보고 대응을 합시다 라고 했으면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으로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83년 10월 9일 일요일 한글날에 미얀마 아웅산 묘소를 참배를 하던 전두환 대통령 이름을 죽이기 위해서 죽들였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사과하러 온 네일링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슬모시 북한에 들리는 소행이 맞다. 그 몇 달 전에 한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났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조사를 해라. 그렇게 딱 단정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버마 정부에서는 이게 그 인종분류가 있고 내전이 있으니까 외부 사정 때문에 이런 북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딱 직감적으로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우리 박서진 돌아가신 박서진 씨가 당시 안기부 대외담당 차장인데 그분이 전문가팀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는데 호칭을 해주고 아주 요행이 그 다음 날에 본인을 두 명을 생포를 했습니다. 이때도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주도권을 잡지 않고 천천히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범인을 못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큰 이번 사건, 천안함 사건의 지금까지 경과에서 제일 큰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가 풀려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왜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6일 날 밤에 그 많은 정보를 받고도 어떤 정보를 받았냐. 한방에 두동강이 났다. 굉장히 뭔가에 맞았다. 하는 보고를 했다.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비상을 걸어가 30분 만에 대장 헬기가 떴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평양에서 뜬 비행기가 NLL에 접근했다. 실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잠수함정으로 추정한 무지에 대한 사격도 있었다. 완전히 실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신북 좌익들이 혹시 이 김정일이가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숨을 쥐고 있던 차에 대통령이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아주 안심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북한 개입 정도 없다. 이것은 아마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암초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금속 피로에 의해서 무슨 절단되었을 것이다. 희한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국군의 잘못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캠페인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초쯤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명박 대통령, 중화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민노당, 민조동, 종북 세력이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똑같은 북한 개입 증거 없다. 북한 개입 증거가 나오면은 그러나 국군이 계속 노래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단하지 말라. 그리고 조사는 민간인들이 참여해가 민간인이 조사단장을 했다. 외국인을 참여시켜가지고 공동조사를 하고 공동보고를 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을 공동조사에 참여시키는
이 고립된 나라가 있습니까? 자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있습니까? 다른 한 나라도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아마 남미에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돼도 안보 문제는 자기가 처리를 하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가 참 화가 나는 한 지난 40일을 보냈는데, 그러나 진실은 100% 모르겠죠. 어떤 택시 운전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시키려고 했는데, 대문대 출신입니다. 이상한 사람. 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고, 아니, 링 위에 올라가서 권투 선수가 맞고 내려오면은 상대방 선수가 때렸다고 판단을 해야지, 심판이 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느냐고. 아니, 대문대 올라가서 때렸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얼마나 그 슬기로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민심이죠. 식자구안이라고 뭘 아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이론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사람만이 아 그 링 아닙니까? NLL이라는 데가 남북한이 싸우는 링 아닙니까? 그동안 지각태각한 3라운드를 뛰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보복한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과학적으로 지진파가 감지가 돼가지고 이거는 TNT 200kg, 300kg짜리가 터진 거라는 과학적인 물증도 그날 밤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왜 이런 게 왜 북한에 특이 동력 없다 했느냐? 바로 이 미스테리는 뭐냐? 이제 대충 밝혀주세요. 그건 뭐냐?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김정일과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당히 깊숙이 그 수뇌회담, 저는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의 국가원수니까 정상을 안 잡겠죠. 어떻게 김정일이가 또 다른 정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뇌회담, 최고위급 회담, 저는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하여튼 그 회담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참모들 또는 뭐 정보기관에서 아마 깊숙이 개입을 했고 상당히 이야기가 진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초에 올해 안에 김정일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가오는 제3차 소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런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세미나가 국책연구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안보수석 비서관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남북 간에 서로 국가로 인정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천안함 사태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온 그 평통위원들 앞에서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공존하면은 그게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일이에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 대통령 입에서 남북 간이라고 하지 않고 양국 간이란 말을 쓴 유일한 사람입니다. 양국 간, 북한을 국가로 봅니까? 북한을 국가로 보는 분명히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60년 동안 싸우고 있느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 반란 집단으로 인정하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을 국이라는 나라 국자를 쓰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이라고 그러지 북한 국민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우리를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북 이 이념 대결의 가장 핵심은 뭐냐? 민족사적 정통성 대결입니다. 그래서 민족사적 정통국가가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즉, 7천만 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은 어디냐 하는 것을 결판내기 위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념적 대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있겠죠. 남북간이라고 하지 않고 양북간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